아주 쩍쩍 갈라졌습니다. 야, 진짜 올봄 가뭄 엄청납니다. 엄청나. 제가 오늘 이곳에 혹시라도 이렇게 물이 말랐을까 싶어가지고 와봤는데, 물이 엄청 많이 말라 있어요. 지금 저쪽 기 조금 이제 깊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나마 물고기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물이 많이 탁합니다 지금. 그러다가 발견한 게이 다슬기떼. 물이 얼마나 빨리 빠졌으면 이 다슬기들이 탈출을 못하고 제 안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이쪽에서 이거 보시면은 다 바닥에 달라붙어 있어요. 여기도 온통 이 가장자리로 해가지고 다 다슬기입니다. 저 위쪽에도 많이 있어요. 지금 전반적으로 저쪽 위에도 있고. 지금 여기 이쪽 보시면은, 아유, 이 바닥에 엄청 많아요. 이대로 두면 물이 점점 갈수록 빠지면 지금 이런 식으로 위에 있는 애들은 다 죽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조금 이쪽으로 좀 구출해 보도록 할게요. 근데 이쪽에 뻘이 깊어가지고 생각처럼 잘 될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해 보겠습니다. 물고기 구출하러 왔다가 이건 뭐 다슬기 구출하게 됐습니다. 엄청 많아요. 야, 한 번에 이만큼씩. 지금 이쪽으로 아직도 엄청 많아요. 에? 아직 막 이만큼씩 잡혀요, 이만큼씩. 다슬기 사이즈가, 야, 엄청 큽니다. 엄청 커. 일단 좀큰 것들은 다 데리고 갈게요. 살아 있을 수도 있으니까.
잠깐 훑었는데 이만큼입니다. 지금도 있긴 한데 이쪽으로도 저쪽으로 다 깔린 게 다슬기입니다. 야, 이런 것들은 엄청 크네. 엄청 많아요. 말 그대로 그냥 떼죽음이네, 떼죽음. 이렇게 물이 빠져버렸습니다. 자, 저 살아있는 녀석들 데리고 가가지고 깨끗한 물에 일단 좀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잡은 녀석들이에요. 엄청 많습니다. 엄청. 야. 꿈틀꿈틀거려요 이제. 살만한지. 거기는 물도 적었지만 물도 깨끗하지가 않았어요. 많이 더러워 가지고. 자, 이곳은 그 시냇가인데 물이 마르지 않고 물고기들도 많이 사는 곳입니다. 다슬기도 많아요. 수심도, 저 안쪽은 수심도 꽤 깊고 물이 계속 흐르는 곳입니다. 자, 이곳에다 이 녀석들 풀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한번 더 봐야지. 가자.